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이제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뛰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거에 떠나서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누구예요? 테마 술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테마는 바로 이 하락폭이 조금 깊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3%가 오르게 되면 4%에서 거의 이런 테마 성격으로는 상한가를 간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거를 좀 기법 강의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주린이님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이 이러한 테마에 거의 주식 비중을 한 번에 100%를 아니면은 거의 70% 이상을 다 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테마에 대해서는 그래도 낮은 부분으로 해서도 충분히 30% 50%,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좀 금일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아까 반도체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그다음에 시촉이 낮았기 때문에 제가 제주 반도체를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제 2억 5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이미 거의 올해 3월 이제 말인데 다 채워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쳐? 제 기법으로 환산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필요 에너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1천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되면은 포션 기법에 다든지 아시죠? 포션 기법에 바로 부합, 합격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또 들어오신 분들 말씀드렸죠. 예시로 우리 산업 얼마 전에 테슬라 관련으로 해서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땠죠? 실시간으로 포션 기법에 불합격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안 보는 종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었고, 여기서도 분명히 P1, P2 자리에 들어가시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게 되면서 진입을 하고 지금은 주가가 갭을 떠서 여기 위치에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단기간에 2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끼가 다분한 종목이니까 제가 항상 주식은요, 움직이는 하나의 생물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중을 너무 높이시게 되면 추가매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 수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테마에는 지금 제가 지금 마법과 같은 기법을 알려드리지만 이러한 기법에는 이러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대로만 하시게 되면 바로 20% 30% 단기간에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제가 선착순으로 10분에게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 정말 이거는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일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OLED 관련주들. 이제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급등 나오고 있어요. 이 기간의 텀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OLED,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관심 있게 집중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제 HB 테크놀로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OLED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에다가 바로 삼성전자와의 약 20년간의 이러한 파트너십이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그때 아마 제가 이제 굉장히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량한 회사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OLED에 대해서 중국의 패권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면서 아무래도 OLED 이제 산업군이 많은 이제 하락세를 이제 보였던 부분 중에 이제 하나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OLED 관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아마 이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 때
또 하나 또 다들 기억하시겠지 모르시겠지만 이때 대주주 요건 강화도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아마 악재가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많은 이제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삼성전자 협력체인지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지금 어떻죠? 전기차가 지금 발생이 되고 전기차에서 이러한 디스플레이들 당연히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 AI에 대한 또 이러한 AI에 대한 필요성 SR 시장부터 해서 정말 OLED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서야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러시면 지금 이 종목은 이제 HB 테크놀로지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건 이해되셨죠? 바로 재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연봉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구간들 지금까지 제가 2017년도로 말씀을 드렸고 계속 추세 하락과 거래량은 여기서 이제 증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정말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온 주가 위치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노라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공략을 할 텐데 지금 바로 일본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지금 이때 2022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억 만주입니다. 이제 1억 만주인데 보세요. 정말 많은 이제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제가 연봉 왜 보여드렸어요? 이게 상승 많이 나온 건가요? 상승 많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떠한 구간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부합이 된 게 바로 이제 요 가격대였죠. 요 가격대였고 필요 에너지는 이제 4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포션은 3월 22일이었는데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재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방금 제가 재료나 이런 부분도 제가 자세히 제가 일부러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주의 깊게 보시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OLED 관련주는 계속 좀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마술사님, 제주 반도체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둘 다 포션 기법에는 해당이 됐다고 하고요.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현우 테마술사의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고요. 아래쪽에 QR코드 인식시키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이때 비밀번호는 1123 숫자 4자리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입장하시는 선착순 10분한테 혜택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와 보셔서 또 요청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기법 강의 시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알려주세요. 예, 다음 이제 종목은요. 바로 이제 KEC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일 바로 이제 센트럴 모텍을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KEC, 센트럴 모텍,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우리 산업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 이제 관련 줍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기가 팩토리에 대한 이러한 설립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KEC 같은 경우에도 이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이제 공략을 했던 이제 그러한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KEC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K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반도체 다시 말해서 전기차잖아요. 이 전기차에는 지금 화석 연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엔진이 석유로 돌아가시는 거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바로 전기차는 전기로 돌아갑니다. 그럼 전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 거고 이러한 전기 수요에 대해서 바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다. 요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됐고 이 전력 반도체는 테슬라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E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이미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해되시죠? 바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략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게 되면 바로 9억 7천만 주입니다. 예, 9억 7천만 주인데 정말 주식 수가 많다라는 게 이렇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9억 7천만 주면 아 주식 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주식 수가 많으면 일단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것도 있지만요 주식 수가 많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주가에 있어서 인지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린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제 테마술사가 이 얘기를 왜 했구나를 이제 차후에 아실 수가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바로 여기서도 포착이 된다. 이해가 바로 차트 하나랑 거래량만 봤을 뿐인데도 유추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깨알 팁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러한 깨알 팁들 반드시 이런 거 책 봐도 제일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현재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숙지를 하셔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로 일본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포션 기법에 부합이 되고 나서 지금
이와 같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비슷하지 않나요? 뭐 푸른 기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푸른 기술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보게 되면 다들 등락폭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차트의 흐름들은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필요 에너지 4천만 주, 와 이게 지금 증가가 될 수가 있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4천만 주 부가 이게 포션 기법이 부합이 안 되면 주가는요. 여기서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이렇게 해서 흘러갔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션 기법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바로 미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포션 기법이 부합이 되고 지금도 상승이 나와서 눌림을 주게 되면 공략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KEC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종목을 바라봐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미 검색기를 제공을 해드리는 건 뭐죠? 제가 지금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공략을 하셔서 제가 20% 많게는 50%까지 수익을 가져가시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법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팁도 제가 중간중간 넣어드렸으니까 반드시 메모를 하셔서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50% 100% 이상의 마법과 같은 이러한 기법으로 해서 큰 수익 보시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법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많이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EC는 원래 어제 또 공략을 해보려고 공략주로 들고 오려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포션 기법이나 뭐 검색기에 또 걸린 종목 가운데 속가 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도 없는 이 최신 매매 기법이다. 포션 기법 그리고 검색기 관련한 문의사항은 노란 단톡으로 들어오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삼으로 비밀번호 기억을 꼭 하고 입장하시고요. 아래 QR코드 인식식 키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법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는 전문가님 공략주 가운데 20% 이상 수익이 난 이수페타시스 함께 AS 받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3월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차현우 테마술사님의 종목들 먼저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높은 종목 함께 보세요. 네, 역시나 이수페타시스 19%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수익률이고요. 푸른 기술 SPG도 2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또 리사이클링 관련주 세빛캠도 9%가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유튜브에도 이런저런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 종목부터 보죠. 이수페타시스. 우리 어제 또 점심 같이 드셨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어제 밥 먹다 깜짝 놀랐죠? 이수페타시스. 아, 급등을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급등 나와서, 네, 맞습니다. 짬뽕 먹다가도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이거를 받으려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는요, 제가 일단은 그 목표가를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정 중에 보이고 있지만 그만한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저도 이제 테마를 좋아하지만 사실 저도 삼성전자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로 숫자가 기반이 돼야지 제가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릴 때도 숫자 기반으로 하게 되면 우리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인과 기관성들의 자금이 같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는 많은 이제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차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에 이러한 지금 뭐가 있죠? 바로 AI 이러한 지금 그 GPU에 대한 점유율이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는 바로 이수페타시스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계속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차트로 제가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다가 정말 많이 이제 급등이 나와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상승이 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목들은요
그 조용하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인데 네. 저는 일단은 만 원까지 올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티 안 나게 딱 봤더니만 이 종목이 13,000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000원 위에서 슈팅성 상승이 딱 나와주게 되면 그것만큼 정말 가장 좋은 저희 전문가로서의 진짜 정말 좋은 그러한 하나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으로 하게 되면 50%, 60%, 100%는 그냥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저만의 이제 시나리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종목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좋은 그러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상승 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실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총이 6,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1조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저는 목표가 13,000원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홀딩 하셔서 가져가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